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포장지를 개봉하신 후에 구성품을 확인하신 다음에 조립을 진행해 주세요. 자, 가장 먼저 앞뒤 지지대 조립을 진행해 주실 건데요. 자, 볼트 세팅을 보시면 2-1에 보이시는 A번의 볼트 4개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에서 자, 너트 그리고 큰 와셔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볼트들을 모두 개봉해 놓은 상태고요. 자, 앞쪽은 이 짧은 볼트 사용하겠습니다. 자, 본체를 먼저 옆을 기울여 주시고요. 자, 그대로 지지대 드랍을 하겠습니다. 방향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위쪽 면에는 브라켓을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자, 브라켓에 볼트 먼저 끼워 주시고요. 지지대 고정해 주시고요. 반대편에는 와셔 하나 넣고 그 다음 너트로 결합을 해주세요. 볼트 자, 손으로 양쪽 모두 가조립해 주신 상태에서 자, 볼트 쪽을 자, 사각형 홈에 맞도록 잡아주시고 공구 활용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뒷지지대 조립을 진행해 주실 건데요. 자, 조립하는 이동 바퀴의 방향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브라켓에 자, 홈에 맞도록 볼트 먼저 결합해 주시고요. 볼트 자, 다음은 앞쪽에 레그 디벨로퍼를 조립해 주실 건데요. 자, 2-1에서는 이 B번 회전 자축이라는 부속을 하나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2-2에 B번 볼트 짧은 거 두 개랑 와셔 두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보여드린 부속들 개봉한 상태고요. 자, 가장 먼저 진행하실 건 이 짧은 볼트에 와셔를 미리 결합해 주세요. 와셔 미리 결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형 홈에 부싱을 중간에 결합해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걸어 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공구는 6mm짜리 렌치 두 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한쪽을 잡은 상태에서 한쪽 먼저 조이고 한쪽 잡고 반대쪽 조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모두 조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꼭 조립하신 후에는 지금처럼 잘 움직이는지 확인 꼭 해주세요. 자, 다음은 원판 거리를 걸어 주실 건데요. 지금은 선택입니다. 가정용 원판을, 내경이 작은 가정용 원판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클럽용, 내경이 좀 큰 원판을 사용하시면 지금처럼 원판 거리를 뽑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원판 거리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 안쪽에 4mm 렌치 잠궈서 고정을 해 주셔야 빠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롱 브라켓을 조립해 주실 건데요. 자, 2-2번에 볼트 3개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너트도 3개 사용, 와셔는 6개 사용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트 하나에 와셔를 하나 결합해 주세요. 브라켓에 볼트 결합해 주시고요. 결합한 상태에서 반대편에도 브라켓 결합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와셔 하나 넣고 다 너트로 마무리 해주세요. 자, 공구는 6mm 렌치와 스패너 사용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설명서와는 조금 다른 순서로 조립이 진행되니까 주의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설명서에는 골격을 조립해 놓고 그 다음 시트를 장착해 주시는데요. 지금 영상에서는 자, 시트의 프레임 먼저 고정시켜 놓고 그냥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순으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트에 이 시트, 안장 시트 프레임을 결합해 주실 거고요. 자, 2-1번에 자, 시트 볼트 4개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작은 와셔 4개 사용하겠습니다. 안장 시트의 프레임 조립해 보겠습니다. 안장 시트 뒤집어 주시고요. 자, 이때 조립하는 타공 꼭 잘 확인해 주세요. 자, 상단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측면 타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의해서 조립을 진행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볼트에 와셔 하나 결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로 활용한 조립은 이 중간에 브라켓까지 조립을 마친 후에 한꺼번에 공구로 조여주겠습니다. 자, 안장 시트에 지금 화면과 같은 브라켓 결합해 주실 거고요. 자, 공구는 2-1번에 상단에 있는 긴 볼트 하나 사용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너트 하나, 와셔 두 개 사용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트에 와셔 하나 먼저 결합해 주시고요. 이 중간 타공에 반대편에도 와셔 하나 결합해 주시고요. 자, 지금처럼 가조립 모두 마무리 되셨으면
공구를 조여주실 건데요. 이 안장 시트를 결합하는 네 가지 볼트 먼저 조립한 후에 그 다음에 브라켓 부위를 공구로 조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 브라켓은 움직여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공구로 조여주시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지금처럼 유격은 최소화하되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조립을 진행해주세요. 다음 등판도 마찬가지로 등판 시트에 등판 프레임을 먼저 결합하겠습니다. 자, 2-1번에서 자, D번 볼트 4개 사용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작은 와셔 4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등판을 뒤집어 주시고요. 등판 프레임을 고정시켜 주실 건데, 자, 이 타공의 상단과 측면에 이 타공 방향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조립을 진행해 주세요. 자, 볼트에 와셔 하나 결합해 주시고요. 안장과 마찬가지로 중간 브라켓까지 조립을 해 놓은 후에 공구로 조여주겠습니다. 자, 등판의 중간 브라켓은 2-1번의 하단에 길지만 상단보다는 짧은 이 C번 볼트 하나 사용할 거고요. 2-2번의 자, 와셔 두 개, 너트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트에 와셔 하나 결합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공구로 조여 주실 때는 등판 고정 먼저, 그 다음 브라켓을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 브라켓은 마찬가지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격은 최소화하지만 잘 움직일 수 있을 정도까지만 조여 주세요. 먼저 이 조립해놓은 안장 세트에 중간 브라켓과 이 메인 프레임의 결합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조절 핀으로 가장 하단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판과 안장이 하나로 이어져서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볼트를 부속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2-1번에 C번 긴 볼트 하나 사용해 주시고요. 자, 2-2번에 와셔 두 개, 너트 하나 사용해 주세요. 자, 등판 조립하실 때는 이 등판의 타공과 안장의 타공과 메인 프레임의 하나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펀지 부속 활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조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스펀지 올려놓고 자, 그대로 올려서 이 타공 위치가 대략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조립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긴 볼트에 와셔 하나 결합해 주실 거고요.
아, 안장 시트 프레임 지나서 등판 시트 프레임 지나서 이 메인 프레임으로 지금처럼 쭉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반대편에 와셔 너트 순으로 조립해주세요. 다음으로는 공구를 활용해서 마저 조여주실 건데요. 이때 중간에 사용했던 스펀지는 제거해주셔도 되고요. 자, 다음은 이 축을 공구로 조여주실 건데요. 자, 등판과 안장 실도 모두 이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일 수 있을 정도까지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너무 조이면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살짝만 살짝 풀어주시고요. 자, 등판도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암컬 랩 조립해주실 건데요. 부속 세트는 2-2번에 자, 2번 볼트 2개 사용할 거고요. 이 하단에 작은 와셔 2개 사용하겠습니다. 자, 시트 반대로 뒤집어 주시고요. 자, 브라켓의 방향 확인해 주세요. 자, 볼트 하나에 자, 와셔 결합해 주셔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정 레버를 먼저 결합해 놓을 건데요. 자, 이 나사 산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만 결합해 먼저 해 주시고요. 자, 지금처럼 레버 보시면 당기면 핀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활용해서 넣으신 다음에 레버 당겨주시고요. 타공에 맞았을 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완전히 고정시키시려면 자, 레버를 더 조여주셔서 자,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스펀지를 결합해주실 건데요. 자, 레버 바로 하단에 하나 그리고 자, 원판 거리쪽 하단에 하나 그리고 상단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 상단에는 타공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타공은 고객님 체형에 맞게 안쪽이나 바깥쪽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마감은 마감 캡으로
자, 이 원판 쪽의 프레임은 지금처럼 움직이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 안쪽에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제품을 이동하실 때는 이 뒤쪽에 이동 바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꼭 이 원판 고정 핀 고정한 상태에서 제품 들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